위자료 청구까지 할 거니까 각오하세요. 아, 잠깐만요. 저 장난 전화한 거는 그냥 벌금 1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형사님, 내가 연말에 다 계산해 드릴게요. 너 잠깐 나와보세요. 백수찬 씨, 계속 영장입니다. 형사님, 나 장난 전화 한 거밖에 죄 없잖아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형사님. 앞으로 경찰은 백수찬 같은 허위 신고자에게는 손해배상과 위자료까지 청구할 방침이다. 이런 허위 거짓 신고로 인해 여러분의 가족과 동료 친구들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를 못하는 이런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잘 깊이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분은 네. 보니까 그러니까 취미생활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장난전화가 근데 이 제가 이 우리 프로그램에서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112에 신고센터에 이거 잘못 전화하면은 장난전화하면은 처벌 형사처벌 받거나 또는 그 손해배상 다 받아낼 수 있다고 했죠. 진짜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하십니다. 네. 척척 박사, 프리프리 박사. 네, 맞습니다. 네. 지난 4월에 자신이 납치당했다고 장난전화를 한 사람에게 경찰이 처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허위전화로 인해서 출동한 경찰관들의 시간 외수당,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또 교통비 등을 다 합해서 1,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금액이 엄청나네요. 네.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좀 처벌이 벌금형 정도면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액수도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네, 하지만 모든 장난전화가 다 비슷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이번 사건처럼 뭐 자살하겠다, 아니면 납치당했다 이런 거짓말과 달리 만약에 어디를 폭파하겠다, 누구를 암살하겠다 이러한 장난전화는 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어서 긴급 체포될 수도 있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장난이라고 해서 다 가볍게 처벌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장난전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112 신고센터 장난전화하면 처벌받지만 개인적으로 개인 집이나 휴대전화로 장난전화하는 것 이것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뭐 한 통 정도면 모르겠지만 네. 지속적으로 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라면 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전화가 자주 오면 해당 경찰서에 전화를 하시면 번호 추정 및 처벌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런 걸 잡아내야 돼요. 그런 거 하시는 거 아니죠? 제가 좀 받으시나요? 예, 숨이 가빠가지고. 아니 근데 정말 나는 정말 아주 이유가 단순해요. 심심해서 뭐 장난을 전화를 할 수는 있는데 이런 나의 장난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굉장히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절대로 장난 전화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지난 4월 새벽 2시 이가련 씨 집에 119 구급차가 도착했다. 잠을 잤는데 갑자기 남편이 숨을 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숨을 거둔 이 씨의 남편. 그런데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과 이 씨의 남편을 검안한 의사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흉부 압박을 하다 보면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좀 보게 되거든요. 팔 쪽이랑 그런 데 자해한 흔적도 좀 있었고 이렇게 눌려있는 자국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렇게 남세요. 온몸에 난 상처 자국과 원인 모를 죽음. 그날 이 씨 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석연차는 남편의 죽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이 씨. 그러니까 술 취한 남편이 잠을 자는데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았다. 그 말이시죠? 네. 경찰은 그녀에게 사망한 남편의 손목에 있었던 자국을 보여주는데. 죽은 남편의 팔에 상처가 많았다고 하는데 무슨 상처인지 아십니까? 남편이 최근 들어 죽겠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럼 그날 남편이 자살 기도를 했단 말입니까? 그게 그날 꼭 그랬다는 게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하면 죽은 남편의 손이 심하게 부어 있었다고 하던데.